예, 반갑습니다. 집합테레비의 집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건 뭐 제목을 보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곧 캐논에서 소니로 카메라 기변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다려왔던 일인데요. 저는 사진보다는 좀 더 영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카메라 기변을 하기를 꿈을 꿔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여행을 주로 다녔었는데 싸이월드 시절에 여행을 간 거를 디지털 카메라로 디카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제 삶을 공유하는 거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남기다가 싸이월드 시절에는 싸이월드가 게시판 형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어느 여행지를 갔을 때 그 여행지에 관련된 사진만 이렇게 올려서 쪼르르르 뭐 100장이든 200장이든 올릴 수가 있었는데 SNS 소셜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같은 데서는 100장 200장을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100장 200장을 올리더라도 그 후폭풍은 매우 거세기 때문에 많은 이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안하게 된 게 동영상으로 내가 여행을 간 걸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 소니 디지털 카메라, 핸디캠이죠. 한 15만 원대 굉장히 저렴한 핸디캠을 사서 그걸로 주로 여행 영상을 찍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캠코더이기 때문에 뭐 영상은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원하는 브이로그처럼 그냥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었는데 캠코더로서 한 1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조금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포커스링을 이렇게 돌려서 아웃포커싱을 줬다가 포커스를 다시 제대로 줬다가 이런 뭔가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을 도저히 캠코더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포커스 자체를 핸디캠에선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어두운 곳이나 이런 데서는 포커스가 맞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광학 줌을 한 상태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포커스 링이 없으니까 뭔가 그때부터 포커스에 대한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DSLR로 가야겠다, 미러리스나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발매가 됐던 캐논의 200D였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죠. 캐논의 200D를 사고 거기에 시그마 아트렌즈를 껴서 촬영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뭐 나름 만족적이었어요. 뭐 캐논 특유의 색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UFO 렌즈, 시그마의 UFO 렌즈는 워낙 유명한 렌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해왔다가 특별하게 기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니에서 A6400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기능들을 쭈루룩 살펴보다 보니 이제는 나도 소니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논에서 소니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선 실제로 소니 카메라로 교체를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캐논을 쓰면서 느꼈던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역시 캐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이죠. 뭐 그래서 특히나 캐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세를 이루고 초중급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보급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캐논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정말 캐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색감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소니로 기변을 하면서 지금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소니로 찍으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몽글몽글하면서 뭐 명확하고 디테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굉장히 뭔가 그 정말 캐논스럽다 그런 화질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뭐 색깔로 치면 약간 주황빛, 약간 붉은 계열 쪽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캐논만의 특유의 색감은 정말 캐논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소니 뭐 캠코더긴 하지만 그런 걸 썼을 땐 약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줬다면 캐논은 보기 좋게 이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역시 플립 LCD죠. 지금 제가 시선이 렌즈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플립 LCD를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플립
LCD가 없으면 자기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플립 LCD가 있으면은 뭐 별도의 외장 LCD, 비싼 LCD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셀피를 찍을 수 있고 자기의 촬영 구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캐논만의 장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개인적인 거긴 한데 와이파이 연결로 이제는 사진을 전송하고 사진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 다루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나 1인 미디어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 와이파이 기능을 가지고 그 제 셀프 웨딩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넓은 풍경에서 좀 거리가 꽤 오래 먼데도 한 10m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도 구도를 직접 확인해 가면서 포커스라든지 뭐 조리개, 뭐 ISO 등등 이것저것을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구도를 보면서 바로 타이머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르고 뛰어올 필요도 없고 남이 찍어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서는 그 셀프로도 충분히 아주 이쁘게 잘 찍을 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찍고 나서 바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어받아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좋은 메리트였습니다. 네, 뭐 우선은 캐논의 장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는 제가 소니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역시 4K죠.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저는 4K 촬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논 200D를 선택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4K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주로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4K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4K용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는 이상 4K를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4K로 촬영을 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4K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4K의 해상도를 1080p로 압축을 시키면 그만큼의 디테일이 압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색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크기에 대한 디테일이 4배 정도씩 더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로 인해 느껴지는 피사체의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해상력과 영상의 질, 사진의 질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후에 에디팅을 할 때 FHD 1080p로 찍은 것보다 4배 이상 더 확대를 이미지에 손상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후 편집에 용이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4K로 편집을 하지 않아도 1080p의 영상을 편집을 할 때 후 보정에 용이하기도 하고 디테일이 더욱 살아나기 때문에 4K는 꼭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4K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소니에 있는 S로그 때문입니다. 뭐 캐논에도 C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캐논 200D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었고요. 뭐 물론 A6400과 캐논 200D는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기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제가 기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꼭 S로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자체를 로우 파일처럼 찍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영상을 찍은 후에 후보정이나 색감 같은 거를 수정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진은 로우 파일로 찍을 수 있다 치더라도 동영상을 로우 파일로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후보정을 할 때 좀 한계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S로그로 동영상을 로우 파일로 찍으면 색감을 입히거나 제가 원하는 디테일로 조정을 할 때 필터를 입히거나 할 때 굉장히 이쁘게 더 제가 좀 더 유연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역시나 그거를 A6400을 통해서 해보기 위해서 S로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결정적인, 저한테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캐논 200D로 촬영을 할 때 뭐 지금도 아마 영상을 찍으면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검은 부분이나 이런 창문 쪽에 있는 검은 부분 쪽에서 잘 보시면 이런 저조도 빛이 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심하게 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뭐 커버 영상들에서 보시면 이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소니는 그런 저조도에서 나오는 노이즈의 억지력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조도 노이즈가 확실한 카메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고, 그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소니 촬영 영상을 봐도 굉장히 저조도인데 노이즈가 하나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촬영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소니로 옮기게 된 이유는 이런 저조도 노이즈의 차이, 저조도에서의 얼마나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느냐의 차이 이기 때문에 소니를 또 택했던 거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바로 소니가 캐논보다 더 영상에 최적화된 브랜드라는 이유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캐논을 쓰기 이전에 캠코더도 소니를 먼저 사용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소니는 아무래도 영상에 조금 더 최적화된 기술을 축적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꼭 캠코더가 아니더라도 DSLR이나 이런 미러리스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영상을 주로 작업을 할 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니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역시 뭐 다른 카메라도 좋을 수도 있지만 A6400에 있는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건데요. 바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와도 겹치는데, A6400으로 오면서 4K 촬영의 영상 촬영 제한 시간이 풀렸잖아요. 30분. 그 30분이 풀리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겠죠. 근데 A6500 시절에 배터리가 굉장히 조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지금 제가 쓰는 캐논 200D와 다르게 보조 배터리로 직접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수명이 짧다고 하더라도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이유인데요, 바로 촬영을 하면서 소니에서는 이제는 틸트가 되는 그 창이죠. 틸트 LCD에 오디오 레벨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정보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좀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어쨌든 음악을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 쪽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논 200D에서는 뭐 더 고급기로 올라가면 거기엔 기능이 있겠지만, 캐논 200D에서는 뭐 AF 그리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ISO, 그리고 촬영 경과 시간 정도만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니 A6400에는 여러 가지 뭐 스코프라인이라든가 피킹 레벨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오디오 레벨,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오디오가 어느 정도 적정 레벨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면서 오디오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맞춰두지 않으면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굉장히 레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피크가 뜨면서 오디오가 굉장히 찌그러지거나 제대로 된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A6400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장점과 단점, 소니로 기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소니 6400을 구입을 한 후에 바로 영상을 교체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니 카메라로 카메라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 뿅! 예, 저는 소니 A6400으로 카메라를 교체한 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 애초에 캐논 200D와 소니 A6400은 좀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좀 급부터 다른 카메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채널에서 캐논에서 소니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캐논으로 촬영했을 때는 최대 화질이 1080p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80p 화질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4K 24프레임으로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4K와 1080p이기 때문에 영상 화질 차이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는 항상 최고의 화질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영상이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소니 A6400으로 넘어온 이유가 S로그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S로그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니로 한층 더 넘어오기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로그는 저조도에서의 노이즈가 조금 끼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저 또한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정말 밝은 대낮이나 빛 광량이 많은 곳이 아니면 이런 약간 어중간하게 광량이 확보되는 곳에선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시네4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니 A6400 바디에 시그마 1835F1.8 UFO 렌즈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캐논 E마운트, 전에 캐논 200D에서 사용을 하던 렌즈이기 때문에 그 바디와 중간에 시그마 MC11 어댑터 마운트를 결합을 해서 어댑터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바디에 있는 마이크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수음하는 동시에 현장 소리는 로데로 수음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목소리는 여기 소니 ICD-TX690으로 따로 목소리를 수음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좀 차이가 있고 좋게 확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후보정 과정에서 색보정을 하는 게 매우 용이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쫙쫙 맞춰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그 전에 캐논 카메라를 썼을 때는 정말 그냥 사진기를 가지고 영상 기능을 사용했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소니는 많은 편의성, 뭐 제보라 패턴이라든지 뭐 피킹 레벨, 포커스 맞추는 그런 기능 그런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가 모두 다 사용자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대우를 받으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기분 좋고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니 A6400을 구입했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중고 바디를 사려고 매물들을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중고 바디가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중고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들을 쭉 알아봤지만 매물이 별로 없거나 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새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는 거의 122만원, 120만원 초반대가량으로 힘들게 새 것도 새 제품도 한 4, 5일 기다려서 힘들게 구입을 했고 제가 초창기 때 알아봤을 땐 바디가 105만원, 1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120만원 때까지 띵겨보니까 그만큼 인기 있는 카메라라는 거 근래에 구입을 하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장비를 맞춰도 그만큼 만족을 할 수 있는 카메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캐논에서 소니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정보나 뭐 소통하실 것이 있으면 바로 이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이 밑에 있는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G팝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